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나는 침뜸으로 승부한다 이야기 중에 침뜸 비웃다가 아이고 선생님 하는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자, 흥미진진한 이야기.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쟁 와중에 1년 반 동안 노무사단 의무대에서 일할 때도 그랬지만 전쟁이 끝나고 서울에 자리를 잡았을 때도 나는 인기가 좋았다. 침 놓는 의연이 흔치 않아서이기도 했던 데다가 게으름 피우지 않고 돌봐주니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다. 그런데 가끔은 빈정거리며 시비를 거는 이가 있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쟁 뒤 어수선하던 무렵에 나는 주로 왕진을 다녔다. 한 곳에 가면 대개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 자리에 하루 종일 있게 되곤 했다. 특히 고려대학교 앞 개천가의 제기동은 갈 때마다 사람들이 4, 50명씩 모이곤 했는데 어느 날은 한 중년 남자가 무리 속에서 나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키우며 야물거렸다. 침 가지고 병 났는지 봤어야 믿지. 난데없는 큰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한 사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병색이 완연한 얼굴이었다. 침 놓는 의원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오기는 왔지만 믿었지도 않고 그냥 가자니 아쉽고 해서 망설이다가 괜히 부화가 나서 하는 말인데 싶었다. 사내는 당장 시비라도 걸 태세였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터였다. 나는 못 들은 척 대꾸하지 않았다. 여보쇼, 침 놓는 양반. 침몇개 꽂는다고 병이 다 나오면 세상에 아픈 사람 없겠네. 완전히 시비 쪼였다. 그러나 악에 찬 말투는 아니었고 자신의 병이 침으로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사내의 심중을 충분히 헤아렸으나 짐짓 모르는 채 하고 이렇게 물었다. 침으로 당신 팔을 못 쓰게 할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침을 믿겠어요? 잠시 망설이던 사내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재주가 있다면 어디 한번 해보슈. 정말이죠? 당신 다시는 팔을 못 쓰게 될 텐데 그래도 내탓안할 자신 있죠? 두말하면 잔소리지. 하지만 당신 말대로 안 되면 엉터리 침쟁이 노릇한 것열 배로 갚아줄 테니 그리하시오.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었다. 영영 당신은 팔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인데 그래도 괜찮으냐고 겁을 줘도 물러서지 않으니 나도 도리가 없었다. 졸지에 구경거리를 만난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느끼며 나는 침통에서 천천히 침을 골랐다. 손에 잡은 침을 보여주며 사내에게 정말 내탓안할 거죠? 하고 다시 다짐을 받았다. 사내의 눈에 긴장하는 빛이 스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내가 그의 왼팔을 잡아 끌고 팔꿈치 바깥쪽에 손을 대자 그는 불안한 눈빛으로 내 손을 쳐다보더니 다시 사람들을 돌아보며 피식 웃어 보였다. 나는 팔꿈치 바깥쪽에 곡지열에 침을 꽂고 살살살살 비볐다. 곡지에 침을 놓고 살살살살 비비면 뻐근하게 아파온다. 나는 침을 살살 비비며 그의 얼굴을 쳐다봤다. 아이고, 아이고, 잠시 참아보려고 애를 쓰던 그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나는 체면수를 걸듯이 말했다. 이제 영영 팔못 쓰게 되었네. 아픈 왼발을 감싸쥐고 쩔쩔매던 사내는 정말 팔을 펴지 못했다. 구경꾼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사내는 새파랗게 질리며 당황해했다. 곡지에 침을 아프게 놓으면 뻐근해져 잠시 동안 팔을 펴지 못하는데 사내는 그 정도가 아니었다. 이제 침 무서운 줄 알았죠? 침을 함부로 여기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때다 싶어 나는 사람들에게 침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침 하면 발빈대나 맞는 거라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무슨 신령님이 부리는 도술처럼 기묘하고 신비하다고 믿지요.
그런 사람들은 모두 침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침은 누구나 놓을 수 있지만 몸으로 익히지 않으면 할수 없는 의술이에요. 그래서 침술이라고 부르잖아요. 침은 약하고는 다릅니다. 침은 술이지만 약은 술이 아니에요. 침술이라고는 해도 약술이라고는 하지 않죠? 침은 약보다 먼저입니다. 일침, 이뜸, 삼약 이란 말 들어보셨을 테니 잘 아실 겁니다. 일침, 첫 번째는 침, 이뜸, 두 번째는 뜸, 삼약, 세 번째는 약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건강의 상태에 따라서 급한 거는 침으로 다스리고 중한 거는 뜸으로 다스리고 정말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됐을 때 삼약을 쓰는데 요즘 한의원에서는 모두 그냥 약을 권유하죠.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의원을 안간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제가 한 30대, 40대쯤은 무조건 그냥 약이었거든요. 말을 하다 말고 나는 아직도 왼팔을 펴지 못하고 초조하게 곁눈질을 하고 있는 그의 오른팔을 잡았다. 내가 아픈 팔을 다시 풀어주겠습니다. 하고 말하자 그는 왼팔을 내놓으려고 몸을 돌렸다. 그러나 나는 아픈 팔의 반대쪽인 오른팔 곡제에 침을 놓고 유침시켰다. 사람들의 시선이 침을 놓은 오른팔에서 아픈 왼팔로 옮겨갔다. 아이고, 아이고, 손상님. 펴지 못하던 팔을 조금씩 펴면서 그가 거듭 소리쳤다. 그러면서 머리를 숙여 내게 연신 절을 해댔다. 구경꾼들이 한꺼번에 웃음을 터뜨렸다. 우악스럽게 말하며 나서던 사람이 갑자기 납신되며 스그리자 구경꾼들이 한마디씩 거들었다. 그 사람 되게 식겁하네. 거참 신기한 일을 세. 말 한번 잘못했다. 된통 혼났군. 사실 국제 침을 놓는 것만으로 팔을 영영 쓰지 못하게 만들 수는 없다. 다만 그 혈에 침을 세게 놓으면 팔이 뻐근하고 마비된 듯 아파서 잠시 팔을 펴지 못할 뿐이다. 그런데도 사내가 팔을 전혀 움직이지 못했던 것은 체면에 걸렸기 때문이다. 자신도 모르게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할수 있는 의원이면 내병도 고칠 수 있겠다는 바람이 작용해 팔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이다. 오랜 병에 지칠 대로 지친 사내는 자기 병이 침으로 나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고, 그래서 야, 이 엉터리 침쟁이야 하고 소리질러 댔을 터였다. 허나 속으로는 선생님, 제발 저좀 고쳐주세요 하고 호소했을 것이다. 사실 나는 이미 사내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의사 앞에서 개팍하게 구는 환자일수록 병을 고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의사가 조금이라도 믿음을 줄수 있는 행동을 보여준다면 의사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따를 사람들이다. 사실 의사와 그 치료법을 전혀 믿지 못했다면 환자는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 일이 있고 난후그 동네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나를 불러댔다. 병원 응급실이 없던 시절이니 침 놓는 의원이 응급 환자를 보아야 했다. 한밤중이라도 환자가 있다고 하면 안갈수 없었다. 그래서 죽는 사람도 많이 보고 항상 불안하게 지냈다. 집안일을 뒤로 미루어 놓을 수밖에 없었으니 환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각오가 서지 않으면 할수 없는 일이 계속되었다. 그런 가운데 나는 환자들로부터 많은 걸 배우고 있었다. 환자는 나에게 선생님이었다. 의술은 환자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만 또한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의술은 발전하는 것 아닌가. 제기동에 가면 늘 만난 시각장애인 김씨는 나에게 각별한 선생님이었다. 50질에 들어서 녹내장으로 맹인이 된 김씨는 처음에 몇 번인가는 와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혹시 저 같은 사람도 치료가 될수 있을까요? 하고 물으며 다가왔다. 처음에는 물체가 안개처럼 쌓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전등불을 보면 무지개가 나타나고 하더니 점점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러다 영영 보지 못하게 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요. 그런 증상이라면 청맹관, 즉 만성 녹내장일 터였다. 나는 그가 만성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고 말았음을 알았다.
나는 뜸을 오랫동안 뜨면 청명관을 고칠 수 있다는 치료 사례가 여러 차례 의서에 나와 있음을 김 씨에게 알려주면서 치료해 보자고 했다. 김 씨와 나는 그날부터 뜸 치료를 시작했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침 치료를 곁들였는데 그러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어느 날 발등에 있는 태충혈에 침을 놓자 김 씨가 눈에 푸른색 기운이 돈다고 했다. 눈을 지배하는 장기가 간인지라 간을 돕기 위해 간장의 원기가 머무는 태충에 침을 놓았던 것. 나는 간경, 즉 족거른 간경의 원혈인 태충에 침을 꽂아 푸른색이 나타났다면 경혈에 따라 간계가 있는 오장의 색이 나타날 것이라는 데 생각이 미쳤다. 그래서 이번에는 심경, 원혈인 신문혈에 침을 꽂고는 붉은색이 나타나냐고 물었다. 네, 붉은기가 보였어요. 그가 약간 흥분한 말투로 대답했다. 나는 오장을 잇는 각 경락의 원혈에 신속하게 침을 놓았다. 김 씨는 폐경, 스테움 폐경인 원혈인 태연혈에 침을 꽂으며 흰색이 보이냐고 말했고 역시 대답했다. 비경, 족태음 비경의 원혈인 태백, 또 신경인 족소음 신경 태계에 침을 놓고 무슨 색이 나타나냐고 물었을 때는 아, 이제는 아무 색도 안 나타나는데요. 기대 부풀었던 목소리가 대번에 꺾이며 김 씨가 대답했다. 침뜸의학에서 신은 검은색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세상이 온통 검을 텐데 또 검은색이 나타나겠어요? 내가 농담을 섞어 설명해 주자 그는 슬그머니 웃었다. 김 씨를 통해 내가 다시 배운 것은 침구멍, 다시 말해 경혈이 분명히 존재하며 경락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직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진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침과 뜸을 배우고 수십 년 만에 경락과 경혈이 인체 곳곳을 연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체득하게 된 체험이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느꼈던 건요.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파란색 신의 물에서 이렇게 그 파란색을 목격했다고 이제 그게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느꼈는데 선생님 꾸준히 받으시는 건 어떠실런지요? 건강을 위해서 말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뭐든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쉬운 듯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꾸준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북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내딛으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힘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요. 감사합니다.